양양군 낙산해변 인근 상가단지에 땅이 쑥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법을 바꾸면 해결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사람 키만한 구멍에 안전모를 쓴 사람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6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이곳에 싱크홀이 처음 생긴 건 지난 1월. 이곳은 원래 시멘트 바닥이었는데요. 수차례 싱크홀이 발생한 뒤 시공사 측에서 임시로 이렇게 모래를 덮어놓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구멍이 뚫릴 때마다 시공사가 모래를 부어놓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광주 앞에 보십시오. 다 위에서 하층 줘가지고 말단에는 그냥 강제로 와서 그냥 노임만 받고 일을 하면서 이런 민원의 해결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거 피해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지하 터파기 공사 중에 바닷물이 유입돼 땅이 꺼진 거라며 보상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시공사 측은 그래서 공법을 바꿨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거 차수공만 끝나고 나면 먼저. 근데 이미 구멍 뚫렸잖아요. 그러면 사는 이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보강만 해주면 된다 이런. 응급처치를 그냥 발리기만 하고 허리를 상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급덕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 불만이 커지자 양양군은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뾰족한 해결책 없이 벌써 세 달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이 민원인 관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행정에서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10개 내외의 고층 숙박시설 건설이 예정된 낙산해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사 업체와 행정당국의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